오늘장 선발 종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오늘은 세진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오늘 조선주들이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조선주 공략해 볼 만할까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그 변동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업종별로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수 하락 시에 상승했었던 조선 섹터, 바이오 섹터가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도체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매크로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종목인 세진중공업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면서 YOY 기준으로는 기저효과로 약간은 슬로우할 수 있지만 하반기의 실적이 큰 폭의 이익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데크하우스 쪽에서 가스탱크 쪽에 과점하고 있는 1위 사업자로서 기존의 현대그룹, 현대중공업그룹의 1차 벤더로 계속해서 탱크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입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동사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같은 다른 매출처 확대까지 나타나면서 이익 성장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이 이익 성장이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조선 섹터를 이끌었던 수주 그 선박 중에 대형 가스 선박에 대한 글로벌 수주가 국내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가스탱크에 대한 수요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진중공업이 가스선 수주 확대에 따른 그 기자재 업체로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진중공업 일단은 지난주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무너졌다가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인데 오늘 또 5% 가까이 좀 낙폭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매수를 좀 해봐야 될까요? 가격 전략 좀 잡아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5%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감안했을 때 하락하고 있을 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오히려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6,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진중공업 전고점 1,92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11,000원 목표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조선주, 그중에서도 세진중공업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끝까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